자, 계속해서 NALCS 스프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이 포킹 조합의 무서움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딩코스트.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 코르키와 제라스, 그런 포킹 조합을 이용해가지고, 뒤에서 딜을 묵직하게 넣어주고, 또 크리스 선수의 이렐리아가 확실하게 파고 들으면서, 딜러진을 물어주는 모습까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윈터폭스의 플레어 선수의 레넥톤이 정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탑에서 파밍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약간 맵의 체크 능력이라던가 갱 쪽에서는 조금 많이 당해가지고 힘든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이데스를 이제 기록했을 때 급하게 산 거인의 허리띠.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법했습니다만은 또 거기서 팀코스트의 정글러였던 임펠러 선수가 기가 막히게 또 찔러줬어요. 그렇죠. 아, 여기서 또 탑에서 확실하게 무너진 게그 포탑 다이브였던 상황이 조금 많이 아쉬운 상황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어떤 플레이어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던 자신의 라인전 단계였을 텐데요. 자, 네. 일단 두 번째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세 번째 경기, 팀 리퀴드와 CLG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팀 리퀴드예요. 현재 원딜러인 피클렛 선수가 비자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케이스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어제 완전히 대활약을 했어요. 그렇죠. 확실히 앞에서 카스 선수와 아울 도미네이트 선수가 탱커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페닉스 선수, 엑스페셜 선수가 케이스 선수를 잘 보좌해 주면서, 네, 케이스 선수가 어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죠. 코그모로. 그렇죠. 코그모로 K-Day 17을 찍으면서 3위. 6맨인데 그렇죠. K-Day 순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피글렛 선수 지금 아주 긴장 바싹 해야 그렇죠. 됩니다. 자신이 이제 2주차 때 들어와서 이 선수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잘하면 이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죠. 네,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고용 불안정 이런 것들이 네. 해외에서도 이제 성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글렛 선수는 2주차 때부터 좀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아, 그리고 이제 지네어 소속이었던 페닉스 선수가 탑에서 미드로 내려와서 현재 지금 계속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네, 확실하게 탑에서의 미드로의 전향, 그런 거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룰루를 플레이하면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고, CLG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LG 같은 경우에도 자이언 스파르탄 선수가 1주차 때 징계로 인해서 출전하지 네. 못해서 베니 선수가 대신 이제 출전하고 있죠. 또 베니 선수도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링크 선수의 리산드라와 4대5 한타를 했는데, 거기서 또 기가 막히게 나를 궁극기, 베니 선수의 나를 궁극기와 링크 선수의 리산드라로 조냐와 네, 궁극기를 잘 활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글 엑스미디 선수, 이제 미드가 계속해서 링크 선수가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빅플랫 선수가 이제 나올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측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링크 선수가 네. 나왔고 굉장히 우려 속에 경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이게 반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링크 선수의 각성. 과연 이 전판만 잘한 것이냐, 아니면 이번 판까지 잘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쭉 잘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단순히 주사위를 굴려서 그때 경기만 6이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링크 선수가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이번 경기 확실히 링크 선수의 각성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바텀 듀오, 더블리프트, 아프로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확실히. 그리고 또 아프로몬 선수 같은 경우는 매자에 20스택을 쌓으면서 현재까지 KDA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서포터가 KDA 21. 이걸로 KDA 1위예요, 지금. 그렇죠. 또 매자에 20스택을 쌓음으로써 확실히 내가 이런 서포터다라는 걸 자신감 있게 내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현지 화면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로무도 그렇고, 사실 이제 잔나를 플레이하는 서포터들이 계속해서 매자 1을 샀긴 했습니다만은 매자에 풀스택 쌓은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아프로무 선수가 아마도 LA LCS에서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렇죠. NALCS 사상 매자에 풀스택은 거의 이 아프로무 선수가 2014년도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매자인 스택을 쌓는 게 이제는 더 어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번 죽으면은 예전에는 3분의 1이었지만 지금은 또 2분의 1로 깎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아이템을 가서 네. 안정적으로 이 스택을 쌓았다는 것,
혹시 이제 아프로모 선수의 클래스를 이제 입증하는 거고 아일 도미네이트 선수입니다. 누누를 플레이를 해서 3킬 1데스 16어시를 기록을 했어요. 네, 누누라는 좀 의외의 변수인 챔피언을 꺼냈지만 킬 관여율이 자그마치 75%. 정글러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초반에 3킬을 먹으면서 절대 용도로 상대편을 그냥 녹여버리는, 얼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녹여버렸어요. 그렇죠. 또 녹여버림과 동시에 딜도 되고 또 확실히 처음에는 탱 아이템을 삼으로써 앞에서 또 나르 콰스 선수가 플레이한 나르와 함께 탱커 역할을 제대로 해줬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팀 리퀴드의 오너입니다. 스티브 씨인데 이제 리퀴드에 대한 어떤 과거 커스에 대한 팀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서 팀 리퀴드 쪽 이제 창단을 했는데 어쨌건 간에 계속해서 이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오너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그리고 두 팀 다 지금 1승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2승이 되느냐 아니면 1승 1패가 되느냐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윈터폭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1승을 거뒀습니다만 방금 전 경기에서 1패를 하면서 아직까지 2승 0패를 기록한 팀이 없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유일하게 2승 0패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긴장감이 도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쨌건 둘 중 하나는 2승 0패, 한 팀은 1승 1패 이랬던 그런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팀 리퀴드 그리고 CLG 모두 다 이번 경기를 승리를 해서 1주차 때 1위로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위로 마무리하면은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그렇죠. 네. 지금 다들 1승 1패입니다. 디게니타스 1승 1패, 윈터폭스 1승 1패, 팀코스 1승 1패, 팀임퍼스 1승 1패 다 저희 젓가락 행진곡 지금 찍고 있는데 그렇죠. 한 팀만 지금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 팀만 무조건 2대 0으로 2승 옆에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 팀이 이긴다면은 현재까지는 1위입니다. 그렇죠. 한번 1등 찍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그죠? 그죠. 이제 한 30분이나 한 40분 정도 1등 유지하는 그러니까 단독 1등 유지하는 그런 어떤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네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C9 같은 경우에도 지금 1패거든요. 그렇죠. C9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잘했습니다만 네, 좀 안타깝게 패배를 한 모습이 보였죠. 어제 TSM 상대로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1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C9이 이겨도 1승 1패입니다. 2승 0패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C9 선수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기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죠. 그 욕망을 이제 끌어내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숨기느냐는 이제 C9 선수들의 전략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2승 0패 후보가 이 CLG 팀 리퀴드뿐만 아니라 TSM도 있거든요. TSM이 이번에 마지막 경기에서 팀 A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또 TSM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 어제 미드 아리를 플레이한 비혁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비혁순 선수의 하드 캐리를 또 보여주지 않을까. 또 거기다 서포터 러스트보이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TSM도 역시 2승 옆에 단독 1위에 대한 어떤 욕망으로 계속해서 다섯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아까 SNS를 통해서 보니까 TSM 선수들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든든히 이런, 먹어야죠. 그렇죠. 든든히 먹고 일단 경기할 때는 좀 비워놔야 되고 그렇죠. 네. 비울 땐 비우고 먹을 땐 먹고 채울 땐 채우고 비울 땐 비워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의 이 신체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받기 힘들죠? 아유, 괜찮습니다. 네, 아유.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리퀴드와 CLG 팬픽, 준비 중인데, 팬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수들 대기하는 모습, 그리고 블루 진영인 팀 리퀴드 쪽에서 먼저 밴을 시작합니다. 자, 요즘 핫한 탑 리산드라를 밴을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누를 아일드메트 선수의 누누가 이제 초반부터 완전히 휩쓸고 다녔기 때문에 바로 밴을 했습니다. 리산드라 역시 어제 링크 선수가 플레이를 했었죠. 그렇죠. 링크 선수가 어제 굉장히 리산드라로 화려한 플레이 또 조냐의 모래시계와 궁극기를 이용해가지고 어그로를 굉장히 잘 끌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산드라는 일단 링크 선수가 리산드라를 잘하기 때문에 일단 저격밴을 한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잔나와 나르까지 밴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렉사이가 열려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잔나를 밴한 거는
어제 아프로무 선수가 매자 20스택으로 KDA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네. 그 무서움 때문에 밴을 한 게 아닌가 네,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사딘까지 밴이 된 상황에서 일단 카운터로직 게임의 CLG가 마지막 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탑 같은 경우는 리산드라와 나르가 밴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요즘 LA LCS에서 핫한 이렐리아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탑에서 그렇죠. 어쨌든 마지막 밴은 결국엔 렉사이가 됐습니다. 네. 자르만 가져갈 준비라네요. 일단 먼저 안정감 있는 정글러 자르반을 먼저 가져감으로써 니들 정글 리신 뽑아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럼블 요즘 롤챔스에서 럼블이 핫하거든요. 하지만 LCS LA에서는 럼블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럼블의 활약도 굉장히 기대가 되죠. 자 일단은 NALCS에서 이 탑 3대장이었거든요. 리산드라, 나르 이 두 개 챔피언이 밴이 됐기 때문에 일단 럼블을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이고 이퀄라이저 미사일을 또 기가 막히게 깔아줘야 네. 되겠죠. 밴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이제 애니가 나옵니다. 애니가 나오면은 확실히 이제 강제적인 강제 한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챔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이제 리퀴드 선수들은 좀 공격적인 성향의 챔피언을 골라갈 것 같습니다. 케이틀린. 네, 케이틀린으로 이제 안정된 사거리로 확실하게 뒤에서 딜을 넣어주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요. 이제 긴 사거리를 활용하기 위한 이 케이스 선수의 판단이 보입니다. 이어서 네. 애니까지 락이 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카운터 로직 게이밍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1위가 나왔기 때문에 랭가도 네, 뭐? 역시 랭가가 나오고 블리츠크랭크를 아프로무 선수가 블리츠크랭크를 잘한다는 소문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게 많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블리츠크랭크는 팀킬도 가능하겠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만 변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1의 궁극기를 이용한 랭가와 11의 시너지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블리츠크랭크도 이제 요즘 블리츠크랭크가 승천의 부적을 많이 가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3명의 챔피언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이제 애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블리츠크랭크의 승천의 무적으로 한번 무마시켜보겠다. 컨트롤즈 게이밍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제 리퀴드 선수들은 생각을 해야죠. 저기는 강제인시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금 살이는 식의 챔피언을 좀 골라보자. 아니면 포킹 가능한 챔피언을 가렌. 골라보자. 가렌은 역시 아니겠죠. 안 나고요. 가렌이 나올 리가 없죠. 자, 하지만 지금 럼블과 레넥톤의 싸움에서는 럼블이 살짝 유리합니다. 탑라인 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퀴드 팀에서는 탑과 바텀의 라인 스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라인 스왑이 이제 그대로 먹게 될지 어쨌건 뭐 케이틀린과 애니 안정적인 이제 바텀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케이틀린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 이제 포탑 철거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네 라인 스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사실 그 능수능란한 모습을 이번에 라인 스왑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미드 아지르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팀 리퀴드 이제 CLG 쪽으로 핑이 넘어왔고 아직까지 미드 챔피언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링크 선수가 어떤 챔피언을 꺼내야 될지 리산드라도 완전히 그냥 한타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하지만 리산드라가 밴 됐고 이번 관점은 링크 선수의 각성이 중점이다 보니까 과연 링크 선수가 리산드라를 밴 됐음에도 불구하고 캐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르블랑 자 르블랑을 꺼낼 경우에는 이제 아지르와의 라인전에서는 힘들겠습니다만 이제 후반에 확실하게 한 명을 잘라주고 가겠다는 생각이 보이고요. 르블랑이 나오면서 어쨌건 이후에 뭔가 중반부부터 시작되는 이 암살 능력을 뭔가 생각해보겠다는 건데 사실 링크 선수 오리아나 룰루 이런 챔피언같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냥 수비적이고 몸을 사리고 아군에게 뭔가 이득을 주고 정말 네. 묵묵하게 천천히 야금야금 얌전하게 있는 챔피언들 위주로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리산드라, 르블랑, 어떤 제드 이렇게 네. 약간 공격적인 성향의 챔피언을 꺼내들었을 때는 라인전 단계부터 무너지는 그런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아 네 라인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이태원에서 배웠어요. 아유 그렇고요. 네. 네 저도 조만간 가입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태원은 가입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아 네 놀러 가겠습니다. 그렇죠. 다녀오도록 네.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링크 선수가 약간 암살자적인 챔피언보다는 이제 좀 수비적인 챔피언을 좋아하다 보니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또 준비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르블랑을 꺼낸 거겠죠. 그렇죠. 아, 양팀 코치진들 뱀픽 지도하고 이렇게 네. 뒤쪽으로 퇴장하는 모습까지 아름다운데 이게 뭔가 네. 이 그림 자체가 무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연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무대가 큰 만큼 또
이 입장료도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네, 15,000원. 아유, 네. 대한민국은 4,000원인 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근데 그만큼 또 관객수가 그렇죠. 또 굉장히 넓고 쾌적한데 또 많은 인원도 이제 수용이 되니까요. 확실히 한 번 딱 일어나면 환호성 때문에 선수들이 그렇죠. 굉장히 기뻐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그만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 경기 표본수가 좀 적은 선수들은 이제 움츠러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팬이라는 게 네, 좋은 네, 조금 오래된 팀을 좀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팬이라는 게 그렇죠. 네, 그렇죠. 과연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제 세 번째 세트 경기 준비됐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LCS 스프링 1주차 두 번째 날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가 팀 리퀴드, 레드가 CLG입니다. 두 팀 다 지금 1승 1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부담이 될 거거든요. 여기서 확실하게 갈립니다. 자, 아, 무조건. 이거 지금 CLG팀 같은 경우는 바텀에서 레드를 빼먹을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리퀴드 팀 같은 경우는 정레드를 가정을 갑니다. 일단은 뭐 서로가 서로의 카운터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데 이 카운터 어퍼가 아니라 섀도우 복싱이 됐어요. 아유 네 저거 와드로 이미 체크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안전하게 판단한 CLG팀들은 한번 들어가 보겠죠. 자 일단은 뭐 저 뒤쪽에 와드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의도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방금 와드를 설치한 까닭은 이제 라인 스왑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 것 같고요. 그렇죠. 케이틀린과 애니가 이제 라인 스왑을 해서 안정적인 파밍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팀 리퀴드도 그렇고 CLG도 그렇고 사내 팀 라인의 어떤 움직임을 보기 위한 와드를 설치했습니다. 일단 블리츠크랭크의 움직임 자체는 팀 리퀴드가 확인을 했어요. 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럼블을 상대하는 레넥토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인 스왑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와드로 체크가 됐고요. 그런데 네 케이틀린이 바텀으로 가네요. 케이틀린 바텀으로 내려가고 네. 있고 어차피 라인 수업 자체는 CLG 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무난 자신의 네. 본인의 라인대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조금 손해가 되는 건 팀 리퀴드 리퀴드 선수들입니다. 왜냐면은 케이틀린이 라인 복귀가 늦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S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없겠습니다만은 경험치 면에서는 차이가 크거든요. 초반의 경험치 차이 굉장히 큽니다. 혹시 이게 한 개, 두 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럼블이 늑대와 일기토를 네. 일단 승리하는 모습으로 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란방패의 포션 하나였기 때문에 좀 위험한 싸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과스 선수 계속해서 알도메트 선수와 함께 정글링을 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엑스미디 선수 홀로 정글링을 돌고 있습니다. 네, 블리츠크랭크는 집으로 귀환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귀환을 다시 한번 취소해주고 엑스미디 선수는 계속해서 레드버프 챙기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 선수와 엑스페션 선수가 부시 속에 숨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좀 노려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럼블이 이제 뒤늦게 내려오고 있어요. 자 지금 아프로모 선수가 집으로 귀환하면서 와드를 사고 적 진영에다 와드를 박아준 다음에 바텀에서 이제 베니 선수와 같이 경험치를 나눠 먹으면서 그 와중에 더블리프트 선수는 탑에서 혼자 경험치를 먹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또 CLG 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원딜 하드캐리 또 더블리프트 선수 하면 원딜 아닙니까?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믿을만한 카드를 꺼내놨다. 탑에서 더블리프트 선수 혼자 잘 커라. 나중에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 안전주에 투자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네. 방금 전에 쇠사슬을 잘 허공에 날리면서 네. 시야가 체크가 됐고요. 물감이가 슬쩍 부시를 통해서 삐져나오면서 르블랑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상당히 깜짝 놀랐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엑스미디 선수가 네, 실수 카저만 한번 하는 것 같고요. 네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선수한테 도미네트 문제는... 선수한테 걸리면은 이거 위험하거든요. 근데 아이도미트 선수의 움직임 자체는 일단 심술 주거비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르블랑을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만 와드로 체크하고 여기서 스페셜 선수가 확인이 주먹, 됐거든요. 주먹. 이렇게 되면은 자르방 오죠. 자르방 오면 이거 전면을 써도 살기 힘들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거 여기서 오히려 역으로 하지만 탈진 걸리면서 애니가 잡나요? 설마 애니가 잡나요? 스페셜 선수가 퍼스트 블러드를 가져갑니다. 레드까지 챙겨거든요. 몸에 레드워프 눌렀어요. 스페셜. 애니가 초반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이득이죠. 애니 지금
그렇죠. 네, 챔피언 특성사. 긴 사자머리를 활용해서 평타. 게다가 레드 버프가 있는 평타예요. 네. 10이 단다면 20이 달고 20이 단다면 30이 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추가 서도로 이동 속도가 느려져요. 아, 이렇게 되면 더블리프트 선수 초반에 이득을 많이 보기 위해서 라인 수업을 했지만 엑스페셜 선수 애니 평타짜리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네, 페닉스 선수. 네. 링크 선수 역시 링크가 네. 이번에 아, 갑성 이거 링크 선수 위험하거든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래요, 링크는. 네. 원래 이렇습니다. 하지만 전판 근데 어제 경기에서는 굉장히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판에서는 기대를 해 봐야 됩니다. 네. 일단은 네. 네, 너무 막 링크 왜 이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원래 이랬어요. 이유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유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어떤 그 공대생들이 네, 네. 예, 이제 버그 같은 게 안 생기는 이상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링크는. 버그가 안 생겼던 게. 어제가 이상했던 거군요. 그렇죠. 네, 오늘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알도미트 선수는 카운터 정글 하는 네. 거 보여줬고요. 이거 전멸이야. 프로브 선수 이거는 조금 크죠. 전멸이 빠진 게 지금 브리핑이 됐을 거고요. 그렇죠. 다음에 아프로무 선수가 가는 라인에 자르반이 갱을 갔을 경우에는 확실히 위험하다.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뭔가 제가 확실하게 노려보기 위한 그랩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네. 이건 조금 많이 아쉽네요. 아프로브 이제 뭐 북미의 최강 서포터 탈 북미 네. 서포터라는 칭호를 얻어서 블리츠 랭크를 네. 조절하기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와드가 체크가 됐지만 자, 여기서 블리츠 크랙이거든요. 아프로브 선수 네 그랩을 뜹니다만 그대로 땡기고 네. 띄우고 이거는 네. 안전하게 빠져나가네요. 확실히 와드로 체크가 됐기 때문에 조금 뒤로 빠졌던 콰스 선수의 판단이 좋았고요. 일단 본인의 적중률을 자랑했습니다. 아프로브. 네, 아프로브 선수 방금 전에 미드에서 전멸 그랩을 못했던 거를 만회를 시키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거 엑스페셔 선수 지금은 와드로 체크가 됐기 때문에 베니 선수가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와드리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베니 선수 일단은 상대편의 움직임을 보는 대로 계속해서 소극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알도메테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르반. 양팀 원딜러들은 비슷한 CS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러가 먼저 BF 대검을 두르고 바텀 라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도랑검 하나를 두르고 있는 케이스 선수 입장에서는 확실히 11위가 조금 버겁게 느껴질 수 있겠죠. BF 대검과 도랑검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집으로 귀환하지만 이제 CS 손실은 조금 있겠죠. 일단 집에 가서 아이템 맞춰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링크 선수 지금 굉장히 딜관을 잘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일단은 체력을 좀 많이 빼놨어요. 자, 프로모의 그랩. 이게 이제 변수가 계속해서 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제 이 그랩을 통해서 힐을 만든다던가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엑스페셜이 엑스미디를 잡아서 퍼스블러드를 기부한 것 외에는 힐 기록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링크 다시 한번 사슬. 링크 선수 사슬! 자, 병사의 그 무서움. 경험치만 네. 딜교환만 하고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렇죠. 네, 링크 선수 네, 핑크 와드를 빠르게 지어 줌으로써 라인 클리어를 빠르게 한 다음에 이제 로밍형으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확실히 초반부터 움직임이 매끄러워요, 링크. 네, 거기다 아지르라는 챔피언을 상대로 르블랑이 CS까지 더 잘 챙기고 있고요. 약 한 6개 정도, 한 웨이브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웨이디 선수는 레드 버프 챙기고 있는 모습. 양팀 정글러의 마체트 업그레이드로 엇갈렸습니다. 경비대와 추적자 서로 엇갈렸어요. 네. 레드 버프 가져가고 있는 모습에 자 SMD. 이제 랭가가 6레벨에 찍혔고 아프로무 선수 블리츠 크랭크로 확실하게 하나를 보여줘야 됩니다. 랭가가 아마 바텀 갱을 갈 거거든요. 네. 지금 빠르게 장화를 사고 바텀으로 향합니다. 일단 6레벨 갱킹이 항상 중요한 랭가기 때문에 네, 한번 갱킹을 위해서 바텀라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베니 선수가 베니 선수는 글쎄요 바위계라고 그러고 네, 있네요. 바위계 지금 탑에서의 경험치도 중요할 텐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한강에 바위계랑 놀 때가 네, 아니에요 베니. 거기다가 CC기가 슬로우는 적용이 안 되죠. 바위계는 약간 뭐 스턴이라던가 그런 스킬에만 이제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이 깎이는데 슬로우에는 안 먹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잘 안 잡히죠. 저 먹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탑에서의 라인에서의 경험치와 이거 링크 선수 환영으로 잘 낚았고요. 이야, 링크. 확실히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모습이 우연이 아니었다. 네. 이런 것들을 이번에 플레이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네. 이거 자 갑니다. 에스미디 선수 전면 궁떴거든요. 하지만 에스페셜 선수가 스턴을 정확하게 넣어줬고요. 여기서 엑스미디어 선수 잘하면 위험하거든요. 자, 케이스. 네, 지금 케이트. 여기서 Q 스킬이 빗나가면서. 네, 하지만 뒤에서. 그래도 아직 뒤에서 오거든요. 리그 선수 오고. 링크, 네, 이거 지금 콰스 선수가 오긴 합니다만. 탑라인에 네, 서러워요. 베니 서러워요. 선수. 베니 선수 끊었어요. 네, 이거 끊은 선택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CLG 팀 같은 경우는 빼면 되거든요. 그렇죠. 타워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탑에서 파밍을 못한 베니 선수는 계속해서 탑 라인을 밀면서 아까 못 득한 이득을 지금 취하면 됩니다. 자, 일단 링크의 움직임을 와드를 통해서 읽혔기 때문에 콰스 선수 뒤쪽으로 빠지고 네, 이거는 네, 이거 밀쳐내고. 링크 선수 잘 밀쳤거든요. 이거 콰스 선수 스톤까지 들어가면은 자르반 에어본까지 자르반이 데미지까지 추가를 넣어주고요. 콰스가 결국엔 마무리를 치었습니다. 네, 방금 페니스 선수가 궁극기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블랑 링크 선수가 네 스킬을 썼지만 전멸까지 썼지만 네 조금 아쉬운 모습 보였고요. 네, 콰스 빠른 전멸 판단 엑스미디. 네, 콰스 선수 굉장히 빠른 판단을 보여줌으로써 랭가의 전멸을 빼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팀 리퀴드 용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스노우볼링을 잘 굴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베니 선수가 탑에서의 계속해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네. 이제 예, 밀렸던 CS 그대로 복구하고 있죠. 네, 확실히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레넥톤과 CS가 한 20개 정도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만 지금 이제 다 따라잡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베니 선수 안 그래도 레넥톤 상대하기 쉬운데 더 쉬워지거든요. 자, 이제 아이템 착착착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레넥톤을 플레이하고 있는 콰스 선수가 이 AP 데미지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이 전혀 없거든요. 네, 지금 자이언트 벨트를 가면서 살짝 네 그냥 탱 위주 네 그냥 체력 위주로만 올리는 템을 보여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제가 블리츠 크랭크로 다시 한번 라인 복귀. 자, 지금 탑에서의 포탑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CLG 팀 선수들이 조금 더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운영적인 측면에서. 자, 일단 애니도 라인 다시 복귀. 자르반이 일단 돌고북을 먹으면서 바텀 라인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링크 선수 하단부로 로밍 가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뒤쪽으로 빠집니다. 앞으로 뭐 이제 투명 감지화들 설치해 가면서 랭가가 이제 하단부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랭가 궁극기까지 존재하고 또 바텀 듀오 케이스 선수와 엑스페셜 선수가 전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블리츠 크랭크의 그랩과 랭가의 속박이 잘 만들어 간다면 그냥 죽거든요. 그렇죠. 네, 확실히 지금 들어갑니다. 자, 일단 궁극기까지 있는 랭가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라인 자체가 너무나도 네.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 하지만 여기서 이제 눈치채고 여기서 들키네요. 그냥 일찍 손으로 내려갔으면 네. 어땠을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와드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베니 선수는 이제 탑 파괴하고 정글 챔피언을 이제도 사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랭가의 템이 모빌 기동력의 장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직선갱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신발인 상황에서 일단 좀 우회하는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만은 와드부터 걸린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양팀 미드라이너는 계속해서 이제 블루 버퍼까지 받으면서 파밍전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알드미트 선수는 계속해서 카운터 정글 위주로. 네, 역시 어제 누누와 비슷한 플레이로 계속해서 와드를 상대 정글에다 깔아줌으로써 랭가의 동선을 파악해주고 랭가의 궁극기를 어디다 쓸지 대충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콰스 선수까지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미드를 무조건 밀어버리겠다는 네. 의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엑스페셜 선수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미드 타워 그냥 줘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엑스미디 네, 아위드미네이트 선수 상당히 잘 들어갔습니다만 에어본이 안 뜨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나왔고요. 급한 마음을 일단 궁극기까지 네. 썼습니다. 네.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네요. 여기 이제 페닉스 선수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타워를 만들고 도망쳤습니다. 사실 이거 깨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긴 네. 합니다만은 짜증나거든요. 이게 포탑과 데미지는 똑같은데 체력바가 다르죠. 그렇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쩌건 저런 타워가 자신의 진영 앞쪽에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과스 선수는 집으로 귀환. 아프롬 선수는 네, 지금 이거 탑으로 가면 바텀 포탑을 그냥 주거든요. 일단은 예, 타워를 좀 포기한 듯한 모습입니다. 네, 이거 타워 주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 싶지만 네, 운영적인 측면에서 불리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네. 타워를 내줬던 네. 팀이 불리한데 문제는 링크 선수가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질의 포킹. 네, 여기서 링크 선수가 아 저거를 살아가네요. 후기까지 쓰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 돌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네. 링크 선수 아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역시 링크 선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지르라는 챔피언이 미드 라인전에서만큼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강한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주면서 링크 선수가 약간 좀 초반에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네 더블리프트 선수 이거 들켜 네, 아, 네, 조금의 시간으로 네 안전하게 귀환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찰나의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네. 상황이었습니다만 결국에 살아 돌아가는 성공. 그리고 팀 리퀴드가 탑 라인을 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라도 지금 이득을 챙겨야죠. 자 일단 아웰 도미네이트 선수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야석을 가가지고 상대방의 시야를 계속해서 장악을 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XBD 선수 역시 시야석은 아닙니다만은 네. 와드를 구비를 해서 계속해서 시야 장악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양팀 정글러는 계속해서 시야를 확보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프로모 상대편의 투명함 조화도 확인하자마자 두 대 때리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콰스 선수가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일단 XBD 선수까지 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용 1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일단은 팀 리퀴드 선수, CLG 선수 서로 일단은 좀 견제구만 날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한타 싸움에서 일어난다면은 네, 팀 리퀴드 선수들은 모여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방금 처음에 아 여기서 콰스 선수 물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네, 11을 궁극기까지 잘 썼고 럼블 궁극기까지 잘 들어왔고 여기서 엑스페셜 선수 궁극기가 들어가나요? 네, 여기서 궁 썼고요. 랭가 네, 럼블 궁까지 없기 때문에 지금 한번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어관 뱅글뱅글 돌리면서 지금 네, 엑스페셜 선수가 뭔가 돌리고 있는데 펜이! 네, 이거 물리면 안 되거든요. 엑스페셜 선수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전멸까지 있거든요. 네, 아웨드메이트 선수. 네. 의욕이 앞선 기창. 전멸 있거든요. 지금 럼블 궁극기가 없습니다. 싸우려면 지금 싸워야 돼요. 자, 이 지금 써야 되는데 애니 계속해서 방어관 뱅글뱅글 돌고 있고 네, 지금 현재 CLG 선수들은 궁극기가 다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용 싸움에서는 불리하거든요. 자, 또 용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링크 선수가 한 명을 잘라주면 아, 여기서 스턴을 걸립니다. 네, 하지만 여기 페닉스 선수 잘 끌었고요. 자, 궁극기로 잘 밀어주고 데마시아 딜로 잘 넣어줍니다. 여기서 스턴까지 잘 들어가고요. 네, 문제는 여기서 애니 티버까지 네, 뒤에 딜러가 링크! 뒤에 베니 선수가 링크! 너무 멀었고요. 퓨즈 킬로 완벽하게 처리를 합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탑에 베니 선수가 없었거든요. 아 여기서 그랩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네 하필이면 아지르의 궁극기가 자신의 진영을 완벽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진영 파괴를 시켜줬죠. 빠르게 잡았으면 몰랐겠습니다만은 이 아지르가 스킬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으면 완전히 땡큐죠 팀 리퀴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방금 같은 경우 아지르를 딱 그랩을 했을 때 엑스페셜 선수가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스턴을 모아가지고 적의 딜러진들에게 스턴을 넣어줌으로써 딜루스를 만들어줬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방어관이 네. 아직까지 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확실히 링크 선수가 스턴을 맞고 에어본까지는 안 당했습니다만 피가 많이 빠진 상태였고요. 여기서 이제 진영을 확실하게 갈라줬고요. 애니 선수가 애니가 확실하게 스턴을 넣어줌으로써 딜루스를 만들어줬습니다. XBD가 한번 깊숙이 네, 들어가봤는데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네, 전멸을 뺐지만 파샤! 안 보이는 진영을 역시 저격수다운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케이틀린 또 확실하게 용까지 가져갔고요. 자 일단 블루버프를 그랩으로 뺏어갈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팀 리퀴드가 수호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서브 AD 케이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또 케이스 선수가 지금은 지켜주는 챔피언이 없습니다만은 현재 굉장히 딜을 잘 넣어주고 있고요. 긴 사정거리를 활용해서 어떤 챔피언의 특성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방금 같은 용 싸움에서의 경우에는 네, 팀 리퀴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가 다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CLG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사용을 했죠. 네, 레네톤을 자르기 위해서 궁극기를 다 사용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자, 네, 여기서 일단 베니 선수 자를 수는 없겠죠. 자, 콰스카도 네, 앞으로 그 선수 그랩을 애니를 잘 끌어줍니다. 애니 이렇게 끌어주고 잡았어요. 확실하게 진영을 갈라주는 럼블의 궁 이퀄라이저까지 잘 깔렸고요. 저렇게 딜은 못 넣었지만 확실하게 진영을 잘 나눠줬죠. 자, 이렇게 계속 네, 나오면 그랩 또 쿨 돌아옵니다. 네, 아즈르 지금 포킹력 굉장히 세거든요. 여기서 네 궁극기 잘 막아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아, 네. 네, 그랩 이번에 빗나갔고. 아, 여기서, 네, 여기서 베니 선수가 궁극기를 잘 넣어줬습니다만 아~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네, 3대2 교환했어요. 네, 적 진영에 그냥 파고들었거든요. 아직 조냐의 모래시계가 안 나왔습니다. 자, 그 조녀의 모래시가 안 나온 타이밍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잡힌 페닉스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레드 버프 카운터 정글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절대 뒤쪽으로 빠지는 CLG예요. 자, 일단 링크 선수는 다시 한번 미드라인을 복귀해서 빠르게 미니어 웨이브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더블리프트 선수가 확실하게 쉴드로 막아주면서 그렇게 큰 손해는 안 봤고요. 방금 같은 경우는 전멸로 잘 들어갔습니다만은 네, 조냐의 모래시가 없기 때문에 네, 버티지는 못하고 빠르게 죽었고요. 아지르가 좀 깊숙이 들어간 게 유효타로 작용을 할 뻔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팀 리퀴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네, 이거는 됐어요. 뒤에서 낚시를 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죠. 엑스페셜 선수 스톱 잘 넣어주고요. 아웨 도미네이트 선수의 에어본 네, 하지만 여기서 케이스 선수가 저격수답게 확실하게 노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블리츠 크랭크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킬 0대스 2어시 어제와 똑같은 모습,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근데 이 블리츠 크랭크를 선택한 아프로무의 판단이 계속해서 좀 독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니 선수의 텔레포트까지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이거 리크 선수 뒤에서 노리지만 타워 포탑이 타워 지켜서, 타워. 네, 이렇게 되면 한번 다이브를 노려볼 만합니다. 네, 이거 하지만 아지르 궁극기가 미쳐네요. 이거 아웨이 도미네이트 선수가 제대로 파고 들어왔죠. 링크 선수 잘 잘라주고요. 엑스미디 선수까지 잘라줄 수 있고요. 대격변으로 가다놓고 더블킥 기록합니다. 페닉스 확실히 페닉스 선수가 저기다 포탑을 잘 설치해놓고 시간을 잘 벌어줬기 때문에 아웨이 도미네이트 선수가 제대로 백업을 와줬고요. 아, 참 링크 선수가 어제와는 또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팀 네. 리퀴드 선수들의 이 어떤 케미컬, 이 피지컬이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링크 선수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만은 여기서 페니스 선수의 궁극기가 또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여기서 아웰 도미네이트 선수의 저 추가 딜까지 좋았고요. 거기다 이제 엑스미디 선수를 네 대격변으로 가두면서 페니스 선수가 더블킬을 가져가는 모습이 좋았고요.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네. 페닉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 1차 타워까지 파괴하는 팀 리퀴드. 이제 용도 1분 2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정비하고 아이템 맞춰놓고 현재 글로벌 골드 차이 3000 골드 차이 나고 있는데 이 골드 차이만큼의 아이템 차이를 계속해서 벌려놔야지 그 다음 이후 한타에서 계속 수월해지는 겁니다. 지금 CLG 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엑스페셜 선수가 크리크리크리크. 전멸을 썼습니다만 후속 딜이 없어요. 티버까지 가요. 티버가 서포댄이거든요. 딜이 안 나옵니다. 딜이 안 나오는데 지금 링크 도망쳐야 돼요. 네, 페닉스 선수가 조금 뒤에 멀리 있었고 케이스 선수도 뒤에 없었기 때문에 네, 후속 딜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링크 선수는 잘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사실 좀 살면서도 씁쓸함이 남을 겁니다. 물리면 안 되는 타이밍에 계속해서 물리고 있거든요, 링크.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프로무 선수가 정당한 영광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카탈리스트를 갔어요. 네. 네, 확실히 카탈리스트 아이템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적의 이동 속도도 감소시키는. 그렇죠. 정당한 효과, 정당한 영광의 효과 자체가 네. 좋기 때문에 좀 가져갈 생각이겠죠. 설마 영업의 지팡이는 아니겠죠, 앞으로.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앞으로라 그래도 이번 네. 건 용납 안 됩니다. 정당한 영광이죠. 그래서 네. 정당한 영광 가야 돼요. 딴 거 가면 안 돼요. 자, 지금 시야적인 측면에서. 팀 리퀴드 선수들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용
상황에서 확실히 렌가와 시비르 조합이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조합을 네. 들고 나왔으면 뭔가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일단 텔레포트를 씀으로써 뒤에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과스 선수가 뒤로 들어가면서 갇혔습니다. 매립이 됐어. 아, 네, 지금 고립이 됐어요. 아, 하지만 딜이 너무 셉니다. 아, 여기서 럼블의 궁극기가 잘못 들어갔지만 엑스민이 잡히고요. 역시 엑스페셜 선수의 궁극기 스턴이 잘 들어갔고 페닉스 선수가 옆에서 과묵하게 딜을 계속 넣어주고 있고요. 더블리프트가 딜을 못 넣고 있어요. 네. 네. 별다른 손해 없이 네, 잘 들어갔지만 아, 네, 여기서 아프로몬 선수 또 전멸 궁극기를 써 아, 전멸 그랩을 했지만 네, 잘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궁극기 같이 뭔가 야심찬 어떤 네. 전멸 그랩이었습니다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부터 전멸 그랩 성공률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그랩도 성공률이 낮은데 전멸 그랩까지 성공률이 낮아요. 자, 일단은 투명 감지 와드까지 제거하는 엑스페셜. 자, 링크 사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긴 하네요. 사실 약간 네. 좀 옛날 그렇죠. 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 그렇죠. 어제 좀 어색했거든요. 어제 링크는 링크가 아니었다. 그렇죠. 지금의 링크가 링크 같거든요. 어제는 양복 입고 만난 친구 같았는데 네. 이번에는 약간 좀 추리닝을 입고 만난 친구, PC방에서 만난 친구 같은 네,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콰스 선수가 굉장히 잘 왔습니다. 텔레포트를 잘 활용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팀이 약간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 콰스 선수가 물렸거든요. 여기서 이퀄라이저가 조금 아쉽게 빨리면서 엑스미디 선수가 죽고요. 그래서 아웰 도미네이트 선수가 잘 묶었습니다. 여기서 더블리프트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페닉스 선수가 옆에서 계속해서 포킹을 계속 넣어줬고요. 거기 더블리프트 선수가 계속해서 딜을 못 넣는 그런 구도가 계속 나오면서 CLG 입장에서는 뭔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팀 리퀴드 뭐 용도 3스택 쌓였겠다. 그러면 미드 2차 타워 진격해 봅니다. 다시 한번 네. 타워 구축하고요. 저 타워가 은근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그렇죠. 네, 지금 와드로 링크 선수의 위치가 파악이 됐거든요. 네. 자, 일단은 바텀 2차 밀기 위한 바텀일 2차를 미는 판단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미드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지금 황급하게 팀 리퀴드 선수들이 아래로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또 고립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포지셔닝 갈렸어요. 이걸 그렇죠. 잘 이용한다면은 오히려 역으로 자를 자, 수 있거든요. 파스, 아, 네. 일단은 빠졌습니다. 네, 일단 엑스미디 선수 궁극기 썼고요. 애니를 물어주지만 여기서 궁극기로 링크 선수와 엑스미디 선수를 물어주고요. 대격변으로 확실하게 고립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콰스 선수가 계속해서 딜을 맞아주고 있고요. 더블리프트 선수를 전멸 스턴으로 잘 넣어주고 옆에서 케이스 잡혔습니다. 선수가 계속해서 딜을 넣어줍니다. 아, 이거 엑스미디도 잡히고 이러면 네, 벤이... 아, 이렇게 되면은 완승을 그냥 끝났죠. 에이스예요. 자르만 내주고 다섯 명 다 잡았습니다. 네, 엑스미디 선수가 확실히 엑스페셜 선수를 잘 물어줬습니다만 애니는 살았죠. 아, 이거 시비르 랭가의 뭔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정글러가 랭가가 아니고 고양이에요. 산 지금 뭐 집고양이든 집고양입니다. 집고양이 완전히 온순한 고양이에요. 네. 아, 참 뭔가 조합을 만들기에도 여의치 않은 상황. 자, 링크 넘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번 안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확실히 엑스페셜 선수를 잘 물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링크 선수까지 같이 물렸으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더블리프터 선수가 지금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와요. 네, 케이스 선수는 지금 앞에 서 있는 콰스 선수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프리딜을 넣는 상황이 보이고요. 콰스가 완전히 안쪽으로 해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딜러진들이 네. 안정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레드버프 챙길 준비하고 있는 더블리프트. 치명타들이 네, 일기타를 펼치고 있고요. 체력이 잠시 뭐 리젠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그거는 뭐 더블리프트에게 하등 상관없는 문제고요. 네, 확실히 팀 리쿼드 선수들 같은 경우로는 운영적인 측면과 시야적인 측면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운영 그리고 시야적인 측면 이런 것들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다 보니까 지금 식스맨이 투입된 상황에서 정말 안정적인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팀 리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2주차 때 합류를 할 피글렛 선수의 어떤 눈가에 어둠이 더 짙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케이스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4킬 형태에서 7러시에요.
네, 지금 이제 애니를 플레이하고 있는 엑스페셜 선수가 왜곡과 승천의 부족을 가면서 전면 쿨타임 감수. 아, 여기 케이스 선수 끌리면 안 되거든요. 이야, 아, 이거는 콜라이즈에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한타를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페닉스 선수까지 잘리면서, 아, 네, 여기서 엑스페셜 선수가 스턴을 잘 넣어주지만 이거는 네. 전면까지 써서 사슬. 링크 선수 사슬 다 써요. 네, 이거 다. 아, 아 이거는 마무리. 케이스 선수가 앞에서 조금 너무 무리한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앞으로가 캐치를 했어요. 역시 블리츠 크랭크는 한 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번 못해도 한 번 쓰면 되거든요. 아, 네, 여기서 전면 그랩을 드디어 아, 성공합니다. 가프로브 됐어요, 가프로브. 네, 40초 동안 이거 미드 억쟁이 타워까지 압박할 수 있고요. 진격하고 있습니다, CLG. 야, 진짜. 네. 그렇죠. 25분 동안 못하면 어떻습니까? 4분 반짝 자라면 블리츠는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미드 2차 타워까지 밀었고 이제 시야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블리츠 크랭크를 이용한 바론 낚시를 해도 되거든요. 뭘든 해도 돼요, 지금은. 네, 역시 바론 낚시를 준비하고 있는 CLG 선수들입니다. 네, 지금 시야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와봐라. 아, 와봐라. 네. 와봐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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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콰스 선수라도 자를 수 있거든요. 자, 네. 콰스 선수 잘리면 앞에서 탱커 라인이 없기 때문에 딜러를 넣을 수가 없어요. 집을 가려는 CLG도 돌아오게 만드는, 아, 정말 가을 전화 같은 레네톤이었어요. 네, 지금 확실히 글로벌 월드가 다시 바등바등 해졌고요. 이제 비등비등 해졌고요. 네, 비등비등 해졌고요. 용까지 곧 젠이 되면서 또 아프로무 선수의 블리츠 크랭크를 이용한 낚시 플레이를 해도 되거든요. 네, 여기 지금 갑니다. 베니 네, 갑니다. 전면 베니, 전면 베니. 슬로우. 네, 자, 여기서 콜라이저. 하지만 네, 전면을 잘 썼습니다만 네, 더블리프트 선수의 주문 방어막을 잘 팠고요. 네, 여기서 아, 네, 더블리 패브까지 케이스 선수 굉장히 딜을 잘 놓고 있어요. 아프로무 잡히는 데까지 잡혔습니다. 네, 링크 선수까지 갔다. 아. 더블킬 케이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콰스 선수는 바텀으로 가가지고 타워를 밀릴 수 있고요. 또 이제 팀 리퀴드 선수 같은 경우는 바론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확실히 뭐 CLG가 네. 전투를 잘하게 합니다만 사실 좀 유리한 건 어쩔 수 없거든요. 팀 리퀴드 입장에서는 유리한 걸 잘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케이스 선수 딜 잘 넣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이거는 케이스 선수가 네, 바로 넘어갑니다. 케이스! 아, 더블리프트 선수를 상대로 지금 한번 싸워보자라는 식으로 넘어갔고요. 하지만 여기서 피가 없죠. 아, 이거 베이트! 바론이 네. 오, 예,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바론과 같은 성공. 네. 확실히 자르는 플레이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피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자르는 식의 플레이는 안 좋거든요. 그렇죠. 한 타임 정도는 쉬었던 게 어땠을까. 네. 사실 예. 네, 여기서 일단은 네. 애니 끊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베니 선수가 전멸로 슬로우를 잘 넣었습니다만 여기서 애니가 잘 파고 들었죠. 전멸로 궁극기를 썼습니다. 베니 선수까지 잘 묶었고 페닉스 선수가 여기서 궁극기까지 잘 활용하면서 링크 선수 피가 없어요. 그 와중에 이제 케이스 선수는 계속해서 프리드를 넣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장이 한 번 네. 링크 마무리. 케이스 선수를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케이스를 못 말려요 지금. 왜냐면은 이 케이스 선수가 혼자 다니면 모르겠는데 다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또 지금 네 CLG 선수들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방어템을 두른 사람이 없거든요. 종양의 모래시계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케이스 선수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최후의 속삭임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낼 수 있는 딜을 다 내고 있어요. 탱커가 없기 때문에 최후의 속삭임을 갈 필요가 없거든요. 아, 이거 지금 더블리프트를 상대로 케이스 선수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옛날 막눈이 탑에서 캐리하던 시절에 원딜러 플레이하던 더블리프트를 지금 그냥 케이스가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선수가 지금 케이스 선수를 어떻게 지키느냐. 케이스 선수만 지키면은 프리딜을 넣는 구도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미드 2차 타워까지 압박을 했기 때문에 탑으로 넘어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지금 바론을 먹었을 때 미니언을 앞세워서 포탑을 계속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하단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팀 리퀴드. 네, 여기서 이제 아포로모 선수의 그랩이 또 한번 제대로만 적중한다면은 케이틀린 또는 애니만 잘 끌어준다면 또 한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 위기의 순간 때 아포로모의 그랩이 필요합니다. 나 콰스 집으로 귀환하는 거 보고 있죠? 아포로모? 가나요? 갑니다. 네, 갑니다. 이거 와드로 체크가 됐거든요.
이건 한번 빠지겠죠. 네. 후방도 있고 기창도 있고 안정적으로 뒤로 빠집니다. 과수 선수. 어, 저 미녀의 꿀 훔쳐 있는 거. 맛있어요. 꿀이죠, 꿀 저거는. 네, 여기서 이제 네 깔끔하게 먹어주는 모습 보였고요. 엑스페셜 선수 그냥 옆에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사이에 탑 2차도 일단 뭐 2차가 아니라 아지르 패시브도 깨는데 성공을 했고요. 지금 페닉스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거를 아이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조녀의 모래시계는 안 뽑고 있어요. 나 잘 살 수 있으니까 조녀의 모래시계 따위는 안 사도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애니가 승천의 부족을 감으로써 다 이제 전멸이 찼고요. 확실히 전멸궁 이니시가 애니가 탁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벤시의 장막을 템을 가야 되는 시에지 선수들이고요. 사실 뭔가 상대편의 CC기를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이 필요한데 CLG는 그게 전혀 없어요. 미카레의 도관이는커녕 그 누구도 수은장식디나 벤시의 장막을 가지 못했습니다. 자, 아프로무가 앞에 나와서 나 여차하면 그래 끌 수 있어 위협사격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와, 지금 아, 아프로무 선수 일방적으로 너무 네, 피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체력도 그냥 순식간에 빠져버립니다. 2차 타워는 그냥 깔끔하게 주는 게 좋은 판단입니다. 네. 타워 맞죠, 커스? 네. 네. 맞는데,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자신의 탱을 앞세워서 타워를 빠르게 밀어주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계속해서 타워를 내주고 있습니다, CLG.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마냥 움츠러들고 안쪽에 있으면 뭔가 이루어질 게 없거든.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선수는 그 와중에 계속해서 파밍 이어나가고 있고 현재 4코어템 나왔습니다. 도랑검이 이제 추가 아이템으로 바뀌겠죠. 네, 지금 모든 선수들의 스펠이 다 온이 됐기 때문에 다음 한타에서 확실하게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 한타를 어쨌든 CLG는 뭐 변수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퀄라이저라던가 그렇죠. 뭐 그랩이라던가 아니면 더블리프트라던가 더블 이런 또 변수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돼요. 베니 선수의 이퀄라이저가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방 보여줄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랭가를 플레이하고 있는 엑스미디 선수와 지금 더블리프트의 11회의 조합 그것까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없어야 돼요. 자, 링크 사슬 도미네이팅이 네. 나왔고 이걸 전멸구레 나또 케이스 선수를 깔고 여기서 이퀄라이저 대박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지르 지금 아지르가 티머가 너무 잘 들어가고 아프로모 선수 참 이거 케이스 너무 오죠. 선수까지 케이스 오죠. 페닉스 선수가 너무 궁을 잘 썼습니다. 전멸궁 웃기로 확실하게 랭가를 분리시켜줬고요. 링크 선수는 그 와중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파까지 살아있어요. 이퀄라이저 암만 잘 까면 뭐합니까? 엑스페셜이 4인구 웃기를 넣었는데 네, 케이스 선수를 잘 끌었습니다만은 그 후속 딜이 없었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기울었습니다. 한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CLG. 변수를 만들 틈도 없이 그냥 팀 리퀴드의 파상 공세에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자, 링크 선수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의 그 영광 다시 한번 되찾아야죠. 더블리프트가 없어도 한타를 이기던 그 링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죠. 주사위 다시 돌려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프로무 선수가 전멸 그랩으로 확실히 케이틀린을 잘 끌었습니다만은 여기서 후속 딜이 없습니다. 링크 선수 아무것도 못하고 체력만 빠졌고요. 아, 여기서 이퀄라이저가 잘 깔렸습니다만 여기서 애니가 궁극기를 또 대박으로 터트리면서 또 완벽하게 한타를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그 용도 지금 네. 일단 용 자체는 CLG가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팀 리퀴드가 정비를 하는 틈을 타서 일단 용을 먹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네, 애니 궁극기가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퀄라이저도 잘 들어갔고 블리츠 크랭크의 전멸 그랩도 좋았습니다만 후속 딜이 없던 게 조금 아쉬웠고요. 자, 일단은 네, 지금 이거 와드가 체크가 안 돼 있죠. 네, 낚시 지금 준비 중이죠.
야, 하지만 지금 발언에 와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거든요. 그냥 가요. 이거 보입니다만 지금 케이스 선수의 사정거리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때려주고 있고요. 지금 더블리프트 선수가 미드에 있었기 때문에 아, 네.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퀄라이저에 먹혔을 수도 있고요. 일단 네. 뭐 결과적으로는 먹었습니다. 팀 리퀴드 발언 두 번째게. 네, 확실하게 지금 팀 리퀴드 선수들 스노우볼링을 계속해서 굴려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거, 탑 라인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미니언 슈퍼 아 이거 바론 버프까지 먹으면 거의 슈퍼 미니언급으로 크거든요. 네, 자, 아, 이거 예, 포탑 미는 속도가 예. 예. 그냥 사라져요. 자 여기서는 확실하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CLG는 네, 아, 네 더블리프트 선수 주문 방어 막 타이밍 기가 막히고요. 주목으로 막으면 네, 여기서 뭐합니까 그래요. 여기서 아! 공기를 끌어당겼습니다. 짧았습니다. 아, 여기서 엑스페샤 선수가 확실히 더블리프 선수에게 스턴을 넣으려고 했지만 주무방어막을 반응속도로 커버쳤고요. 아, 그 스턴에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버틴 것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문제는 그 이후에 추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아프로무의 블리츠크랭크도 좀 아쉽긴 합니다. 이 블리츠크랭크가 아니라 이제 뭔가 다른 서포터였다면 어땠을까라는 계속해서 그 아쉬움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확실히 아프로무 선수가 약간 더블리프트 선수를 지켜주는 뭐 잔나라던가 모르가나라는 챔피언 그런 서포터지만 네, 지키는 챔피언을 했었더라면은 더블리프트 선수가 하드캐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더블리프트 선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블리프트 선수가 딜을 못 넣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잔난 아까 벤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뭐 나미도 있고 모르가나도 있고 하다못해 그냥 뭐 이게 이 체력 회복시켜줘 소나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챔피언들 다 많은데 그거 다 걸고 이제 블리츠크랭크 갔거든요. 그렇죠. 한방 싸움을 노려보긴 했습니다만 역시 한방으로 갔고요. 아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픽입니다. 그 와중에 더블리프트는 탑라인 정리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뭐 팀 리퀴드 선수들 같은 경우는 탑과 미드의 억제기가 밀렸기 때문에 천천히 바텀 타워를 압박하면 되겠고요.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페닉스 선수가 이제 진지 보수 딱 해놓고 진지 구축해놓고 상단부를 진격하고 있어요. CLG 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득을 많이 봤었어야 되는 조합이다. 랭가의 궁극기와 11의 시너지 효과를 계속해서 봤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당했어요. 여기서 잘만 에어원이 잘 들어가고 이퀄라이저가 잘 깔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엑스페셜 선수의 애니가 전멸 티버로 확실하게 물어주고요. 케이스가 그냥 들어가요. 네. 케이틀린이 그냥 들어가요. 과감하게 앞에서 네 딜을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케이스 선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9킬 1데스 10어시에요. 와 네. 이게 참 링크 말이 선수. 됩니까? 아 이거 링크까지 마무리. 네. 자 이렇게 해서 NALCS 스프링 1주차 두 번째 날 세 번째 경기는 팀 리퀴드가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확실히 처음에 초반에 굉장히 유용한 조합인 랭가 11을 블리츠를 너무 조금 삭히지 않았나. 네 조금 빠르게 꺼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확실히 이득을 많이 못 챙겼고요. 그런 어떤 이 여러가지 조합상의 유불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CLG가 결국엔 팀 리퀴드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CLG가 1승 1패 그리고 팀 리퀴드가 2승 0패가 됐어요. 네 현재로선 1위를 달리고 있는 팀 리퀴드 선수들이고요. 여기서 중점으로 봐야 될 것은 역시 링크 선수였는데 링크 선수 어제 경기에서는 굉장히 잘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링크 선수 이 오늘은 네. 네, 좀 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식스맨으로 들어온 케이스 선수가 완벽하게 미쳐 날뛰었어요. 네, 확실히 옆에서 잘 보좌시켜준 선수들도 많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선수가 프리드를 넣는 구도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주차 다소 불안정할 수 있었습니다만 팀 리퀴드 2승 0패로 1주차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세트까지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늘의 네 번째 세트입니다. C9과 그래비티 게이밍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스프링 함께하고 계십니다.